자, 일단 오늘 목차는 통계학이란 뭐냐, 그다음에 통계학의 종류가 뭐냐, 어떤 게 있냐, 그다음에 통계 조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일단 통계학이란 뭘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계학에 대한 정의가 일단 러프하게 이제 내려져 있는데, 일단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또는 사회 재현상에 대해서 우리 관심 대상이 정확히 선정되어야 하면서 연구 목적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체적의 방법으로 수집되고 수집된 자료는 과학적인 이론에 의해 요약, 정리, 분석되어 과학적인 추론 및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걸 통계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재현상이나 아니면 자연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싶은 그 연구 목적을 선정을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끔 과학적인 그 재료들을 이렇게 퍼부어서 결과를 추론하는 그런 상태를 러프하게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학적 기법들을 많이 적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을 추론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통계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밑에는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면 통계학은 자연과학을 포함하여 의학, 공학, 농학 등의 모든 학문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과학성이 있고, 이 통계학에서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자연 또는 사회재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추론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통계학이 요즘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용되고 있죠. 의학에서도 뭐 이런 임상 통계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고, 보건 통계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뭐 공학에서도 사용되고, 뭐 데이터 분석에도 사용되고, 그러면은 어떤 그 식품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통계를 이용하기도 해서 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활용도가 엄청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거를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겠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이 통계학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기술 통계학이 있고, 그 다음에 추측 통계학이 있어요.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전수조사가 가능한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그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표나 표를 만들어서 자료 요약하고, 그다음에 대표값이나 변동의 크기 등을 구하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가 다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반면에 추측 통계학은 뭐냐라고 알아볼 건데, 추측 통계학이라는 거는 이름부터 이제 추측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추론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통계학의 핵심이 되는 분야인 추측 통계학. 요즘에 이제 추측 통계학이 주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추론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추측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볼 건데, 실제로 관측한 표본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할 때, 이런 걸 과학적 추론 방법을 다루는 분야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확실한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측한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갖지 못할 경우에 보통 적용되는 걸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고, 크게 뭐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 정도로 통계학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용어를 좀 나눠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모집단이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은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방대한 자료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통계적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가능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단을 모집단 또는 통계적 모집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의 셋도 일종의 이제 모집단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모집단을 이제 고려하는 게 모집단. 전체 데이터를. 자, 그다음에 통계 처리를 위하여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표본을 집합을 표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본의 특성을 추출한 거를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란이라는 거를 조사를 하고 싶어요. 계란 전체를 조사를 하고 싶은데 계란이 너무 많은 거죠. 계란이 너무 많아서 다 처리하기 힘들 것 같고 몇개 샘플을 꺼내는 거죠. 샘플을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이렇게. 이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전체의 뭐 손폐율이 얼마냐 이런 거를 수정하게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표본에 대해서 먼저 손폐율을 찾아보고 그거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손폐율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상태가 될 텐데, 자, 그러면 그때 표본의 그 손폐율이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표본들의 특성을 수치로 밸류로 만든 게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이제 기술 통계학이랑 추측 통계학을 러프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전수조사랑 연결을 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보통은 이제 전수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요. 표본조사. 잠시만요. 혹은 표본조사 혹은 뭐 이렇게 그 임의로 샘플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닌 걸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전수조사가 일반적으로 항상 가능하냐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전수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그 계란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계란이 문제가 있다 없다. 계란의 상태가 괜찮다 틀리다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한다고 치면 계란을 깨트려 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뭐 안에 내부 형태가 어떤지를 뭐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란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계란을 깨트려 봐야지 정상인지 아닌지 알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란을 다 깨트리는 거죠.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계란이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건 맞죠. 왜냐면은 다 조사를 했으니까, 다 깨트렸으니까.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팔게 없어지는 거죠. 계란을 다 깨트려버렸으니까, 계란은 괜찮은데 팔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만,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의로 추출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기술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모집단에 대한
요약 및 자료를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데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가능할 때 많이 쓰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추론을 할 때는, 추측을 할 때는 이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를 가지고 뭐 집단에 대한 정리 정보를 찾는 거 이런 데 쓰이는 거고, 기지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수조사가 가능할 때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축통계학은 불확실한 모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뽑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 규명하는 통계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표본조사 같은 걸 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표본조사. 자, 이건 이제 전체에 대한 조사가 힘들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명제 자체가 이렇게 불확실한 모집단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지 못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나눠서 한번 보자면, 기술통계학이랑 수축통계학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기술통계학은 이제 자료 수집하고 자료 정리 요약하고 자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모집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모집단인 경우에 결론을 그냥 바로 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표본이 됐을 때 확률을 도입해요. 확률을 도입해서, 물론 확률이라는 게 확률론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냥 확률만 박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개념이나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추론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이 어떨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추측통계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계학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사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직접 조사가 있고 하나는 간접 조사가 있어요. 직접 조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연구 목적을 위해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보통 직접 조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직접 조사라고 하는 거는 전수조사와 같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처럼 전체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건 이제 직접 조사를 한다라는 거고, 간접 조사가 있는데, 이 간접 조사는 관찰 주체가 관찰과 집계 과정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관찰된 것을 현 조사 목적에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상황이 이제 간접 조사 상황이 많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연구 목적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용하면, 뭐 물론 연구 목적을 잘 이렇게 고려하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죠. 예를 들어 이미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측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상태가 된다면 사실 이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겠죠. 이미 상황이 지나갔는데 조사를 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간접 조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죠. 요즘에는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자전거의 뭐 대여량이나, 그다음에 뭐 초미세 먼지의 관계를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연구 목적을 위해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관측을 할수 없잖아요. 이미 과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갔던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상태니까 간접조사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동, 뭐, 따릉이 같은 거에, 뭐, 대여량을 데이터를 또 받아서, 공공 데이터를 받아서, 걔네들 융합시켜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상태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접조사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럭하게 통계조사는 두 가지, 직접조사와 간접조사가 있는데, 자기가 연구 목적을 초점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를 간접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표, 이제 이런 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데이터들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밸류 값들을 잘 분류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데, 통계표는 이제 대표적으로 구조 통계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열 통계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구조 통계표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아니면 장소적으로 한정된 단일 통계 집단의 구조를 나타낸 통계표다.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계급을 나눠놓고 그 계급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통계표를 만든 구조 통계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열 통계표인데, 시간적으로 배열된 시계열표 같은 거, 이런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밸류들이 이제 왔다 들쑥날쑥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찍어서 이런 시계열표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소적으로 배열된 장소적 계열표 같은 것도 이제 계열 통계표로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계표는 보통은 이제 구조와 계열 정도로 나누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뭐 도수분포도 있고, 뭐 누적분포도 있고, 여러 가지 표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은 이후에 내용을 보시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SPSS 프로그램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얼른 이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는 건 트라이얼 버전으로 소개를 하고,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사이트를 들어갈 건데, 뭐 직접 주소를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 구글로 들어가서 SPSS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이 SPSS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IBM에서 제공하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PASW라고 하는 이런 SPSS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IBM에서 제공하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요 IBM SPSS 통계를 트라이얼 버전으로 이렇게 깔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6월 15일까지 무료 체험하는 요 에디션이 있죠.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요 이제 데모 버전을 깔수 있어요. 프리 트라이얼이라고 돼 있는데, 요 데모 버전을 깔아서 일단 이용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요거 지금 구매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뭐 이메일 주소 깔고, 써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니까 정은 쓰고, 이거는 이 쓰고, 필번호는 이제 원래 이제 쓰시는 거 쓰고, 그다음에 뭐 지역 쓰고, 이게 지금 비밀번호가 대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다음, 해서 요 인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쓸까요? 제 회사는 올바른 적용된 곳이니까 연구소장 쓰면 되고, 전화번호는 010-9256.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번호 쓰시면 돼요. 아, 이건 제로 지금 제 번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드를 요 메일로 들어가서 쓴 다음에 여기 이제 확인을 하셔서 아이 등록을 하시고 이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설치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건 이제 설치하는 거 그냥 정말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고, 예, 마찬가지로, PASW 통계 프로그램도, 이게 이제 무료 트라이얼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 거는 이제 직접 한번, 손을 해보셔야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영어니까 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한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깔아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들어가서 요 IBM SPSS 이렇게 스태틱스 26, 이거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는 이제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키면 이 통계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켜볼게요. 네, 생각보다 이 툴이 무거워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SPSS 이 프로그램이 그냥 엑셀처럼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막 데이터 분석할 때좀 도움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파이썬이랑 연동을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설치할 때 보시면 필수적인 파이썬의 툴을 설치하냐 체크하는 박스란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연계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무시할 만큼 가벼운 툴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 뭐죠? 드는 그러니까 요 시중에 하는 얘기들은 뭐 파이썬이 더 좋다, 파이썬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랑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죠. 물론 이제 파이썬이 너무 잘돼 있고 언어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맞긴 맞지만, 그래도 충분히 ESPSS도 중요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 강의를 SPSS 강의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새 데이터 세트를 일단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새 데이터 세트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지금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이제 표가 만들어져요. 아, 그러면 이제 메뉴를 간단하게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메뉴는 파일 편집, 그다음 보기, 그다음 데이터, 그다음 변환, 그다음 분석 그래프, 유틸리티 확장 창, 뭐 도움말 이 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 네, 여기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것들이요. 뭐새 파일 여는 거, 데이터 명령문, 뭐 출력 결과, 스크립트. 네, 이거 스크립트가 이제 파이썬으로 스크립트를 할수 있고, 이 명령문도 지금 매크로 언어 써서 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건 이제 나중에 다룰 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데이터 세트예요. 그다음 이제 저장하는 거랑 내보내는 거. 내보내는 것도 엑셀로도 내보낼 수 있고, SAS, SAS로 내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름 변경하기, 그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편집은 이제 했던 것들, 진행했던 것들 바꾸는 거랑 변수 넣는 거랑 케이스 삽입하는 거랑 뭐 이렇게 파일 검색하는 것들이 있고. 보기는 이제 창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편의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이제 보통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 데이터들을 정렬하는 거나 이런 거를
SPSS는 이제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우스로 그냥 실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다 케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하는 것들이나 뭐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정렬하는 것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툴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건 이제 하나씩 그다 쓰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뒤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이제 분석 같은 거. 이제 분석은 우리가 나중에 뭐 상관 분석을 한다든지 회계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시계열 분석도 있고 여기는 데이터들만으로 다 구현을 해놨어요. 물론 이제 이걸 이제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요거는 어쨌든 편리성이 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자유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이 편리성을 갖게 되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엄청 그 일선에서 제일 이제 최전방에서 얘를 연구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요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석법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프는 이제 차트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 작성기 같은 거 누르면 뭐 데이터 파일 열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자동으로 그릴 수 있게끔 세팅돼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유틸리티들이랑 나머지 창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다 보시지 말고 우리가 이제 편리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설명 들으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시트는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엑셀 형태이죠. 그러니까 사실 코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 뭐 파이썬 같은 거를 할때 사실 코딩이 쉬우면 어렵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코딩 하시는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파이썬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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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실 코딩이 애초에 어려운 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물론 저도 사실 프로그래밍을 뭐 중고등학교 때,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사실 했었어요.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그 코딩 가지고 뭐 사실 많이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API도 구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거 민속 소켓 써서 뭐 채팅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뭐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에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입시 교육을 공부하면서 사실 컴퓨터를 내려놨죠. 그리고 이제 수학 교육과로 진학을 하고 수학과 가다 보니까 사실 코딩이랑 거의 담을 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처음 만났을 때 읽을 수는 있는데 손이 안 써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구현되는 거나 영어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근데 나한테 쓰라고 하니까 이게 안 써지는 거죠. 그래서 뭐 베이직이나 C 아니면 C++ 이런 거를 다 해봤던 사람도 한 10년 이상 공부를 안 하고 가면 난감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뭐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SPSS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실무에서 SPS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엑셀이랑 SPSS를 같이 이제 고려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엑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이 SPSS 소개 외에도 엑셀도 추가적으로 하나씩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R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또 강의를 칠 건데 R 같은 거나 이런 때는 코딩이 들어가요. SAS도 이제 코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조금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파이썬도 그렇고. 근데 제가 천천히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가시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요 시트를 엑셀처럼 보면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엑셀은 여기에 이제 인덱스가 매겨져 있는 건 동일하지만 여기 이제 그러니까 변수가 이렇게 변수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행과 열 정도로 표현되어 있죠. 그 엑셀은 여기서 이제 변수라고
이쪽에 매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이랑 살짝 다른 부분이 있긴 있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밸류를 넣게 되면 여기까지 variable에 var 이렇게 써가지고 0002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5라는 밸류를 넣으면 여기까지 다 variable로 보는 거고, 이때 variable은 이제 5가 되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variable의 첫 번째 값이 지금 5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행이라고 하죠. 행의 값이 2가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행이고 이게 열인데, 이게 이제 칼럼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 variable 8에 대한 값이 되는 거겠죠. 그럼 실제로 이 variable을 이렇게 눌러보면 변수 보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 있는 숫자, 그러니까 글자가 어떤 유형인지, 그러니까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여기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5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value잖아요. 그러니까 value로 인식이 돼서 이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비는 8자리로, 그 다음에 소수점은 2까지로 되어 있고, 값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준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측과, 그 다음에 측도는 뭐 명목항이냐 순서형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은 목표값이냐 뭐 분할하는 거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 놓을 수 있어요. 이제 일단은 이제 알수 없음으로 되어 있죠. 아직 뭐가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나 이렇게 쓰게 되면 값이 이제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표기가 바뀌었는데 이 명목형으로 들어갔고 지금 문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숫자를 넣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숫자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는 아까 나 같은 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인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클릭을 해서 눌러보면 이 변수 변형을 할수 있어요. 뭐 콤마, 그다음 점, 그다음 지수 표기, 날짜, 달러, 그 다음에 정의 통화, 문자, 그 다음에 제한된 숫자. 뭐,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실제로 파이썬 같은 게 편하다는 게, 이 유형 타입을 뭐 지정해서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편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지만, 뭐 이것도 이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트에 대한 배리어블들이 들어가게 된다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은 요거는 지금 내용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한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몇 가지 이제 버튼들을 한번 눌러봤는데, 일단 내용은 이제 공부하면서 SPSS의 기능들을 좀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